반갑습니다. 승승국어 류승범입니다. 와, 저 웨딩 촬영 이후에 이렇게 어색한 모습은 처음이에요. 바쁜 공시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승승국어 류승범의 스피드 인터뷰. 믿고 따라오면 국어 끝. 시간을 줄여준다,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해준다,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. 새벽에 글을 올리고 후회할까 봐 많이 내립니다. 예, 촉촉하게 젖어있는 글은 위험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이곳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요. 제 딸 사진은 덤이고요. 시간, 믿음, 자신감. 근데 사실 승승국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. 제가 답답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수업을 하는 이유는 수업에 임하는 제 마음가짐이기도 하고요. 제 수업에 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. 공부를 넓혀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좁혀놓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.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어려운 내용을 늘어놓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힘들고 지칩니다. 우리는 논문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. 이해가 먼저다, 암기가 먼저다 보다는 어떤 걸 이해할 것이고 어떤 걸 암기할 것인지 구분 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기본 수업할 때마다 그 두 가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90점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. 육아가 더 힘들어요. 육아가 제일 힘든데 육아에서 오는 또 기쁨 또한 제일 큽니다. 저는 좋은 남편, 좋은 아빠, 그리고 국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믿고 따라오면 국어 끝이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파이팅 넘치게 수업하겠습니다. 우리 곧 만나요.